명예 기사님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드디어 만났네요, 명예 기사님. 저는 노에,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예요. 아, 죄송하지만 전 아직 정식 페보니우스 기사는 아니랍니다. 하루빨리 이 갑옷에 걸맞은 기사가 되기 위해 메이드의 신분으로 기사단에서 기사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기사 선발은 통과 못했지만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엠버님께 토끼 배짱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케이아님이 주시는 각종 사소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꽃기사님에게도 경험을 전수받았어요. 나중에 둘 다 진 단장님에게 감금당했지만요. 사실 전 줄곧 명예기사님의 가르침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주제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죠. 우연히 몬드의 거리에서 기사님을 봤지만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요. 오늘 기사단 청소가 끝나서 수행하러 가볼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만약 귀찮지 않으시다면 기사 수행을 지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선배님의 조언인가요? 하지만 메이드로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한 일들 뿐인걸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몬드의 가장 견고한 장벽이에요. 모두를 지키기 위해선 사소한 일만으론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전 항상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명예 기사님도요? 아, 명예 기사님이라면 항상 풍마룡 같은 강한 적들을 상대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렇긴 해요. 그러고 보니 평소에 몬드성에서 명예 기사님을 봤을 때도 늘 바빠 보이긴 했네요. 다른 분들을 돕고 계셨던 건가요? 좋아요. 그럼 몬드성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수행을 시작할게요. 선배님이 문제를 대하는 시각엔 배울 점이 정말 많네요. 선배님 말처럼 이제부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전부 수행이라고 여길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소보다 더 투지에 불타는 것 같아요. 으악! 눈부셔! 노엘한테서 의뢰를 달라는 아우라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어! 이봐요! 거기 누구 있나요? 이 목소리는? 금방 갈게요! 노엘! 아이, 엄청 빠르네. 우리도 빨리 따라가자. 침착하세요. 자, 먼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겨우 살았다. 전 노엘이라고 해요. 이제 안전하니 안심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참,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몬드성에선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마워. 난 몬드 사람이 아니야. 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인 알로이스라고 해. 이번엔 리오레다 팔 명주를 사러 몬드에 온 건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길에서 몬스터들과 마주쳤지 뭐야. 얼마나 사나운지 일어나니까 키가 내 두 배였다고. 혼비백산에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어. 너랑 이... 메이드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이지. 걱정 마세요, 알로이스 씨. 몬드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답니다.
전 평범한 메이드일 뿐이지만 손님을 몬드까지 호송하는 일쯤은 할 수 있어요. 몬드로 나를 호송해준다고? 잘됐네! 그럼 바로 출발하자! 잠시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인이시라면 짐과 화물은 어디 있나요? 안심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다 운반해 드릴 테니까요. 짐? 화물? 아, 그건... 아, 맞아! 방금 몬스터 마주쳤다고 했잖아. 그때 짐을 길에 두고 와버렸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 몬스터들 엄청 사나워! 키가 내 3배였다니까! 걱정 마세요. 선배님은 저희 몬드성의 명예기사니까요. 이분이 나서면 어떤 몬스터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명예기사? 너 페버니우스 기사단이야? 그건 나도 기억이 잘...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달려서... 아마 바로 앞 길목 근처였을 거야. 아유,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 놔두자고. 잠깐! 아,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 아, 방금 너무 격하게 뛰었나 봐. 아, 역시 나중에 다시 와서 찾는 게... 가슴 쪽이 아프신가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제 팔에 기대서 천천히 누워보세요.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계세요. 제가 바로 뭐가 문제인지 봐드릴게요. 저기... 선배님, 죄송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이분을 간호해야 할 것 같아요. 몬스터는 선배님께 맡길게요. 부디 조심하세요. 하, 이상하네. 대형 몬스터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 으악! 나타났다!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에이, 그냥 슬라임이잖아. 길에 화물 같은 것도 없었는데 잘못 찾아온 걸까? 우선 노엘에게 돌아가자. 벌써 오셨어요? 역시 선배님. 알로이스 씨의 짐은 찾았나요? 몬스터가 있긴 있었네. 내가 말했잖아, 위험하다고.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몬스터가 뛰어오르면 3배! 두 배만큼 되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슬라임이라도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아, 이걸 어쩌죠? 명예기사님도 못 찾으셨다면. 아이, 상인이니까 이런 사고도 있기 마련이지. 아무래도 이번엔 뭔데 괜히 온 것 같군. 나중에 다시 와야겠어. 죄송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가서 분실물의 자세한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겠네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당신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에? 안 돼!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가라니! 그럼! 기사분들이 너무 귀찮잖아! 아니에요. 몬드에 오신 손님을 돕는 것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일인걸요. 저도 메이드로서 손님을 잘 응대해드려야 하고요. 아니면 혹시 기사단에 가실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 없어. 절대 없어. 네? 왜 그러세요? 사실 저도 방금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이분이 몬드성 근처에서 도움을 청하신 이상 그는 몬드의 손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 최선을 다해서 제 할 일을 해야 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바로 몬두성으로 출발할까요? 아, 명예기사와 노엘이구나. 둘이 임무 수행 중인 거야? 뒤에 이분은... 아, 제 이름은 알로이스예요. 평범한 상인입니다. 아, 몬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낯설고 존경하는 손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신분과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 전 리올의 가져다 팔 수를 구하러 몬드에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짐과 물건이 안 보이죠? 몬드를 자주 오가는 술 상인의 명단에도 당신의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몬드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앞으로는 명단에 오르겠죠. 그럼 실례지만 리월 총무부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맞다! 아, 제 짐 속에 넣어뒀어요. 짐이요? 죄송해요. 이분은 방금 몬스터의 습격을 당해서 짐과 화물을 모두 잃어버리셨어요. 이분이 좀 진정된 후에 기사단에 가서 등록해도 될까요? 기사단 매뉴얼 제10조에서 외국에서 온 낯선 손님을 대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기사단 매뉴얼 제2조에선 손님에게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걸요? 이런 상황이라면... 기사단 매뉴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나와 있는 것 같네. 노엘이 맡아준다면 확실히 안심할 수 있지.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믿음직스럽다니. 아직 한참 멀었지만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럼 이분이 몬드에 계시는 동안 너희들에게 좀 부탁할게. 알로이스 씨는 술을 사드리러 오신 상인이니까 분명 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겠죠. 몬드의 간판 술집 천사의 몫에 가서 좀 쉬시는 건 어떠세요? 정말 친절하네.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천사의 몫이라. 이 나무통에 들어있는 게 다 몬드의 명주인 거지? 이걸 모조할 수만 있다면... 어? 아니, 구입! 내가 말한 건 구입이야. 오래 기다리셨어요? 술 나왔습니다. 이건 민들레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에요. 바텐더께 진정 효과가 있는 통통 연꽃도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행길이 고되셨을 텐데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걸 드시는 건 위에 좋지 않아서 얼음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정 효과? 이 술 몬드에 온 사람한텐 다 대접하는 건가? 아, 그렇군. 일단 얘기는 그만하자. 술을 마시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 이런, 배도 고프셨군요. 제 불찰이에요. 미리 알았다면 처음 만났을 때 팬케이크라도 나눠드리는 건데. 그래, 거기로 가자. 맛있는 냄새. 역시 몬드의 술을 팔려면 몬드의 안주가 빠져서는 안 되지. 양조 공정보다 요리 레시피를 손에 넣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내 말은 민들레주는 양조 공정이 워낙 특이해서 모조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상인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 헤헤. 아, 이 얘긴 그만하고 메뉴에 뭐가 있는지 볼까?
아,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운걸.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럼 추천해줘. 네, 알로이스 씨는 짐승 고기와 쇠고기 중 뭘 좋아하시나요? 다 좋아. 디어헌터의 스테이크는 당일 들여온 샘물 마을의 싱싱한 멧돼지 고기로 만듭니다. 굽기 정도는 씹을수록 천연의 단맛이 올라오는 미디엄을 추천드려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역시 이곳의 특색 요리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술안주로 딱이죠. 하지만 둘 다 시키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버섯 피자와 만족 샐러드를 함께 시키는 거예요. 만약 괜찮으시면 일단 이렇게 주문할게요. 제 불철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이러면 마치... 편하게 드세요. 손님 응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식사니까요. 소홀할 수는 없죠. 잠깐만. 이 식사 그냥 평범한 응대 맞아? 아, 그렇군. 영광의 바람 어떤가요? 마지막 행선지는 알로이스 씨에게 잊지 못할 기념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끝나가나 보군. 잠깐! 무슨 기념? 자, 노엘. 네가 전에 주문한 물건이야. 고마워요, 마주리 씨. 알로이스 씨, 이 기념품을 받아주세요. 고마워. 이 나무 조각상 잘 간직할게. 잠깐만, 여기 이 새겨진 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휘장?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 노엘, 몬드와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대표해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당신 메이드 아니었어? 왜 갑자기 페보니우스 기사단 사람이 된 거야? 그럼 이 선물도... 그냥 평범한 기념품인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 정도밖에 못해드렸네요. 그래도 알로이스 씨의 몬드 여행에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난...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화물도 없고 증명서도 없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증거가 없어도 바로 날 기사단에 넘겨 조사받게 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애써주고 이런 것까지 준비해주다니. 걱정 안 돼? 몬스터든 화물이든 다 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럴 리가요. 저는 기사단 메이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사단 매뉴얼 제2조, 상대방에게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도 상대방과 교류하는 도중에 의심이나 적의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은 멀리서 온 몬드의 손님이에요. 몬드와 제가 환영해야 할 대상이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몬스터에게 습격당해 화물 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도움이 절실할 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도 없는 의심으로 손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건 기사단의 메이드가 해선 안 될 행동이죠. 그래, 고마워. 몬드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네? 이렇게 급하게요? 저희는 아직 당신의 분실물을 찾지 못했는데... 괜찮아. 이미 그 분실물들을 어디에 놓고 왔는지 생각났어. 나는 물건들을 아주 먼 곳에 놓고 온 것 같아. 다음엔 꼭 잘 챙겨야겠어. 그리고 다음엔 네 응대를 받을 만한 손님으로 다시 몬드에 돌아올게. 아,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겠죠. 정말 짧은 여정이었어. 그렇지만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얻은 게 정말 많아. 안녕 몬드. 안녕 노엘. 네, 안녕히 가세요. 몬드와 저, 페보니우스 기사단 메이드 노엘은 언제든지 당신을 환영해요.